없네 새여신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바꾸세 선비회관 준공이 있기까지 애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축하를 드립니다. 그야말로 오늘은 우리 영주시의 이 새마을 정말 하나의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우리가 1950년 6.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에는 새마을 운동이 그 밑바닥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지금 이 새마을 정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. 제3세계 동남아시아 국가들,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우리 새마을 운동을 배워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. 또 주도자님께서 잘 이용하셔서 정말 우리 새마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새마을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